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그냥 딱 봐도 사무용 케이스, 누가 봐도 그냥 사무용 케이스인 에코의 신제품 타비맥스를 소개합니다. 우선 크기부터 보시죠. 이 제품의 너비는 182mm, 깊이는 332mm, 높이는 354mm로 아주 작은 크기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전면에 120mm 쿨링팬 2개, 후면에 80mm 쿨링팬 1개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케이스의 왼쪽 면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그냥 철판이에요. 그리고 이 철판에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0mm 쿨링팬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철판은 그냥 타공 처리 없는 그냥 생 철판이에요. 그리고 철판이 두꺼워 보이진 않는데 크게 이렇게 떨림음이나 이런 건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대 치고는요. 근데 아마 이 떨림음이 적은 이유가 얘가 강도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판 자체가 다른 케이스들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떨림음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부 상단에는 IO 포트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 USB 3.0, 오디오 단자, 그 다음에 2.0,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어요. 이제 케이스를 오픈을 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손나사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푸시면 이제 잘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잘 풀어가지고 열어주시면 돼요. 케이스를 오픈하면 내부에는 이 조립 설명서, 이게 뭐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쓰레기야 뭐야. 내부를 보시면 이 조립에 필요한 이 설명서, 이게 설명이 돼 있는 거냐? 부족한 것 같은데. 버려? 필요 없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갖다 버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립할 때 필요한 이 나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필요 없으니까 버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후면팬, 이 사무용 PC들에 다 달려있는 이 80mm 후면팬,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이 귀염둥이 후면팬, 풍량도 문제지만 소음은 괜찮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상단 파워 설치라서 균형감이 다소 떨어지죠. 이렇게 위쪽에 무게가 이렇게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되니까 균형감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위에 탁 건드렸다가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 말고요. 여기 보시면 전면부에 120mm 쿨링팬이 이렇게 두 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메인보드가 마이크로 ATX 혹은 미니 ITX 보드만 설치가 됩니다. 이 케이스 크기로 봐서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그리고 CPU 쿨러는 156mm까지 지원을 하는데 별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 케이스에 뭐 사지 쿨러 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73mm 제품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하단 쪽에 SSD 하나, 여기 SSD 두 개, 혹은 요쪽에 하드, 요쪽에 하드, 요렇게 두 개씩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SSD랑 하드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여기 SSD 하나, SSD 하나, 그 다음에 하드를 이쪽에다 하나 다시던지, 아니면 SSD 하나, 하드 하나, 하드 하나,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쪽에다가 만약에 하드를 달았을 때 전면 쿨링팬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 중에 이 아래쪽에 있는 쿨링팬은 이 하드가 다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으로 밖에 공기 흡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통풍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나 이 하드가 여기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드에 쿨링을 계속 해주면 얘가 차가워지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차가운 하드.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정리를 아무리 좀 잘하려고 해도 얘는 선정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뭐 이 후면 쪽에다가 선정리를 할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요 철판에 요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케이블들이 적거나 얇은 소위 말하는 뻥파워를 쓰지 않고서는 이쪽에 정상적인 파워는 케이블들을 다 넣지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후면 쪽에다 넣는 게 아니라 케이스 내부에다가 이쪽으로 밖에 선정리를 못 하는데 이렇게 선정리를 하면 내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라는 게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럼 이제 제가 조립을 한번 하고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타비맥스 조립이 끝났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리 진짜 헬입니다, 얘는. 저는 그나마 몇 번 얘를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엄청 싫어해요. 제가 장담하건데 컴파리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컴파리들은 이 케이스 조립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정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배불뚝이가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얘를 선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건데
실제로 이 뒤에다가 선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빡세요. 요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몇 가지의 선들은 요렇게 바깥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 안쪽에다 여기다 다 때려 박아야 돼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쁘잖아요. 이쁘기는 이쁜데 단점을 한 가지 찾자면 이 내부 여기 보이시나요? 하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하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요 하드가 앞에 있는 쿨링팬 두 개 중에 이 아래에 있는 쿨링팬 있죠? 이 쿨링팬을 이 하드가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요 옆으로만 이렇게 송송송송 요 옆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흡입량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위에 있는 쿨러는 온전하게 바람을 다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쿨러는 아마 그렇게 해서 흡입량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의 장점을 조금 더 찾아보자면 이 케이스의 작은 크기와 이 작은 크기 그리고 또 이 작은 크기 요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뭐 사무용이나 웹서핑용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까기만 해서 미안하다 타비맥스야. 근데 형은 5,000원 더 주고 6펜 살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